오늘은 20년간 만들어온 매운 갈비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년이면 갈비찜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네요. 20년이라 했다. 쪽갈비 1.4kg 핏물 빼주겠습니다. 양파는 한 개 반, 마늘은 16쪽 갈아 준비해 주세요. 양파 반 개는 작게 다져줍니다. 영상을 너무 짧게 잘라 편집했더니 더빙 맞추기가 어렵네요. 잘 듣고 잘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. 그래도 떡볶이 영상보단 훨씬 잘하고 계신데요. 감사합니다. 핏물 뺀 갈비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먼저 썰어놓고 핏물 빼줘도 좋습니다. 이제 갈비에 들어가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간장 140g, 설탕 100g, 붉은 고춧가루 50g, 후추 톡톡, 미림 40g 넣고 잘 저어줬는데 안 저어줘도 됩니다. 목 마린지 알지? 양념장은 이게 끝입니다. 내 성격과는 정반대인 속이 깊고 속이 넓은 냄비에 갈비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줍니다. 너무 오글거리는데요? 물 800kg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어줍니다. 뚜껑 덮고 고기를 익혀주세요. 불을 켠 시점부터 조리 종료까지 조리 시간은 60분입니다. 김치를 담그면 보쌈을 해먹듯이 저는 마늘을 대량으로 갈아 냉동 작업할 때면 항상 갈비찜을 해먹습니다. 마늘은 통마늘이나 오래되지 않은 냉장 간 마늘을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. 중요한 게 빠졌는데 청양고추를 다진 양파 양만큼 곱게 다져서 같이 넣어주세요. 청양고추가 금값이라 오늘은 베트남 고추 간 것으로 대체했습니다. 종이컵 왜 넣어주는 건가요? 고기를 눌러줘야 하나요? 종이컵 위에 뚜껑을 올려놓았더니 붙어버렸습니다. 물이 많이 졸여지면 불 세기를 약불로 줄여줍니다. 냄비가 얇거나 코팅이 되지 않은 냄비는 바닥이 금방 타버리게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청양고추 대신 베트남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고 양파도 같이 넣어줍니다. 양파는 고기와 곁들여 먹을 거라 조리 마지막에 넣어줍니다. 짜글짜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.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. 넌 AI라 먹을 수가 없단다. 양파를 살짝 익히기 위해 뚜껑을 덮고 약불로 조금만 더 끓여줍니다. 이제부턴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. 금방 타버리니깐요. 어느 정도 졸이냐에 따라 간이 결정됩니다. 레시피 조미료 양은 걸쭉해질 때까지 졸여야 간이 맞는 비율입니다. 꼭 이렇게 졸여줘야 된다는 거 명심해주세요. 1시간 정도만 조리하여도 갈비가 야들야들 부드럽고 졸여진 양념은 밥에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. 청양고추를 많이 넣으셔서 맵게 드시면 더욱 맛있는 매운 갈비찜이 완성된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